위로해 줄까.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한 것을 생각해내서 공책에 꼭 적어보기. 시청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회장님 정말 차 쓰실 일 없었어요? 중요한 약속 있으셨어요. 그럼 어떡해요? 차 없어서? 뭐 택시 이용하셨겠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들어. 아이고, 유리병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지금 난리야 난리. 응? 아, 술 담을 병이 없어가지고 소주 출하를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자, 내 예상이 맞다면은 이게 오성하고 사마가 담합한 거야. 담합이요? 응. 괘씸죄지. 지난번에 우리가 그 병공장을 만들려고 했던 거에 대한. 아야. 어쩌면 말이야. 그 국세청 담당 직원까지도 그쪽이랑 유착이 돼 있을 수도 있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야. 저 일단 오늘 저 정부장은 서울로 보냈어. 방법은 딱 하나야. 오성하고 사마를 이간질시키는 거. 정부장이 책임지고 해낸다고 그랬으니까 잘 해결될 거야. 정부장은 하이에나거든. 하이에나 기질을 닮은 사람이야. 하이에나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난번 사장님과의 대화 끝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다? 그래, 어떤 생각을 했는데? 외람되지만 전 사장님 사업 철학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업 철학? 지금까지 사장님께서 경영해오신 경영 스타일은 약육강식이죠. 다분히 전 근대적인 마인드입니다. 응? 어, 전 근대적인 마인드라. 라이벌은 무조건 죽여야 한다. 그런 논리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주류 산업의 발전을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의 맥주가, 영국의 위스키가, 불란서의 와인이 세계적인 술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투철한 장인 정신으로 주류 산업을 발전시켜온 업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 좋은 술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하고 그 선택은 소비자들에게 맡기는 거죠. 저급한 방법으로 라이벌의 약점을 찾아 죽이고 퇴출시키기보다는 그들은 상생의 길을 택했습니다. 함께 맥주를, 위스키를, 와인을 살리는 방법을 찾아내 오늘날 그들의 주류 산업을 발전시킨 겁니다. 맥주를 마시는 사람이 때에 따라 소주를 마시고, 소주를 마시는 사람이 약주도 마십니다. 대성 소주의 질이 다른 여타의 소주의 질보다 뛰어나다면,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맥주 회사를 죽이지 않아도, 약주 회사를 죽이지 않아도 대성 소주를 찾는 소비자는 늘어날 것이고 주류 시장의 범위는 넓어질 것입니다.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주류 업계를 바라볼 시야가 필요한 때입니다. 덕천 양조장에 대한 의리 때문인가, 아니면은 우리 경쟁 업체에서 스카우트 제의라도 받은 건가? 두 가지 경우 다 아닙니다. 평소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렸을 뿐. 제가 사장님 가시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사장님 사업 철학에 배치가 된다면 저를 자르셔도 좋습니다.